1번. 다음 함수 fx가 있고, 어차피 지금 x가 1로 가면요,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갈 겁니다. 맞죠?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f1이 2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리를 해도 상관없지만 원래 정리하는 거 어렵진 않죠? 맞죠?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지만 쌤 로피탈 쓸게요 이런 문제 이제 바로 써야 되니까. 그럼 분모 미분하면 1 되니까 무시하고 분자 미분하면 얼마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자, 분자 미분하면 얼마 돼, 이거? 속미분 해버리면 2x 튀어나오죠? 그럼 2x에 f'x제곱. 요게 지금 5라는 거야. 그 요거 정리하면 x에 1 집어넣는 꼴이니까 2f'1이거든요? 이게 오니까 f'1은 얼만데요? 2분 5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도 얘야. 맞죠? 어차피 또 0, 0 꼴로 가기 때문에 로피탈 써버리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로피탈 써버리면 분모는 3 되고요. 분자는요, f'1 더하기 3h 나오고, 그 다음 속미분 f면 또 3 되죠. 아, 2구나. 선생님 정확 봤네요. 2네요. 그러면 1 플러스 2h가 되고, 옆에 2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h 0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곱하기 f'1이거든요. 그래서 f'1이 2분의 5라서 3분의 2 곱하기 2분의 5. 맞나요? 답은 3분의 5가 됩니다. 4번이 답이죠. 2번. 함수 fx가 나와있고 x가 1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가능성, 자, 미분이 가능하다 하면 전제조건으로 연속성이 성립된 거죠. 그래서 연속부터 밝힐게요. 1의 자극한, 어차피 대입에서 상관없으니까 2 플러스 a가 되고요. 1의 우극한 또는 함수값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b 더하기 18 마이너스 5죠. 결론적으로 2 더하기 a랑 b 플러스 13이랑 같다. 뭐 이런 게 하나 성립하죠. 그 다음에 미분도 가능하다 했으니까 미분한 식부터 적을게요. f'x는 자 1의 자극한에 대한 자미분계수는요 4x 플러스 a거든요. 우미분계수는 2bx 플러스 18 이렇게 되죠. x가 1보다 작을 때랑 x가 1보다 클 때랑. 그래서 여기 1 집어넣는 4 더하기 a랑 여기 1 집어넣는 2b 더하기 18이랑 같다 이거죠. 그래서 정리만 그대로 할게요. 이게 a가 b 더하기 1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 4 더하기 b 더하기 11은 2b 더하기 18이고 b 이항하면 b 되고요. 10, 요거 지금 15죠? 18 이항하면 마이너스 3 됩니까?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A는 얼마 돼야 돼요? 8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이제 식 다 끝났습니다. F-2는요 요식에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거야. 근데 A가 지금 8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8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 집어넣으면 2는 여기죠. 근데 B가 지금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2 집어넣으면 4, 3,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36. 빼기 5죠. 24에서 5 빼니까 19.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더 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11이 답입니다. 3번.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한다. 그때 f' 상고하래요. 일단 얘는 f'1인데요. 얘 정리해보자. 이거요, 또 뭐, 변형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맞죠? 근데 로피탈 씁시다. 분모 미분하면 얼마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분모 미분하면 f'1이죠? 자, f'. 일단 이거죠. 원래대로 따지면. 맞죠? 분자는요, f'x 더하기 2h 나오고요. 앞에 2 생깁니다. 어차피 x는 여기에 변수가 아니에요. h가 0으로 간다 했으니까 문자는 h 취급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0 집어넣으면 f'1 더하기 f'1 분의 2f'x죠. 이렇게 나오나요? 이게 지금 얼마다? x제곱 플러스 3x예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f'3이기 때문에 f'x가 뭔지 알면 되거든요. 근데 f'x 구하려고 하니까 요건 어차피 상수인데 요것도 상수인데 이 상수값만 알면 끝나요. 그래서 뭐하냐면 x에 1 대입합니다. x에 1 대입해버리면 f'1 더하기 f'1 분의 2f'1은 4 이렇게 되고
요거 요거 약분하면 얘가 2니까 f'1 이 얼마다? 2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식은 뭐냐면 2 더하기 2분의 2f'. 이거 약분해 버릴게요. 2 더하기 2분의 2f'x. 맞죠? 지금 요거 얘기입니다. 요게 이게 2니까 이거 약분해 버렸어요. 는 x제곱 플러스 3x고, 따라서 f'x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되고, 문제에서 3 집어넣으라 했기 때문에 f'3은 9 플러스 9 마이너스 2죠. 맞지? 그래서 18에서 2 뺀 답은 16이 됩니다. 4번. 다음에서 fx가 나왔고요. 또 뭐 어떤 식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로 내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분모 0 되는 거 확인했고요. 얘가 극한값이 정리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분자도 0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지금 뭐냐? f-1이 얼마다? f-1은 마이너스 2다. 이런 거 하나 알 수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또 로피탈도 씁시다. 로피탈 써버리면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되고요. 미분하면 f'x 되죠.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f'-1 값이 1이다가 돼버려. 결론 f'-1은 얼마다? 2다. 그래서 지금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g값과 g'값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 g' 때문에 g도 한번 정리해 봐야 되죠. 일단은 그냥 1 한번 바로 대입해 볼까요? g-1은 요거 정리하는 겁니다. 얘 이용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에 f-1이에요. 근데 얘는 얘 1이고 f-1이 마이너스이니까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2죠. 그 다음 두 번째 g'x 구할게요. g'x는 앞에 것 미분하면 6x제곱 마이너스 3에 fx 더하기 뒤에 거 미분이죠. 자, 요렇게 나와요. 잠깐만.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g'-1은, 얘는 3f-1.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아까 뭐 우리 언급했지만 이건 마이너스 2 되고 이거 3이니까 이거 1 되죠. 이렇게 되나요? 근데 f-1이 아까 뭐였어요? 마이너스 2였죠, 저 앞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이고 f'-1이 지금 2죠, 2. 됐나요? 그래서 지금 요거랑 곱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8이 됩니다.